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증권가에서 건설주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신용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과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엔 테슬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기술을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전기차와 연결해 전력량 관리를 쉽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업계는 친환경 고부가 전략에 이어 효율화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새해 청약시장에선 싸늘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건설주가 업황부진의 태양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우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주가가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 새 KRX 업종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인 건설주.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부동산 PF 위기까지 고조되며 주가가 고꾸라진 겁니다.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건설주를 향한 시선은 불안합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산업과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로도 신용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반적인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사 부실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PF 관련 업종의 기피 현상이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금이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PF 규모가 비교적 적은 우량주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설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DLEN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올려잡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하나증권인 DLENC가 4분기 주택업황 악화에도 플랜트 사업 보조로 증권가의 전망을 웃도는 1,3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PF 규모도 타회사 대비 작아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 자금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민간과 정책금융 상품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오는 6월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민금융 상품 이용부터 상담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가칭 서민금융 이따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는 햇살론 사이또 대출 같은 정책 상품에서 민간 서민금융 상품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또 상품 조회를 시작으로 보증서 발급, 대출 승인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채무 조정, 복지 연계, 고용 등 복합 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출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이나 연체 우려 징후 등도 미리 파악해 신용, 부채 관리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금융위는 이따의 서민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상품 수를 20개 이상 늘리고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이용은 민간 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정책 상품을 소개해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따 출시는 서민금융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 EV9이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SUV 부분 1위로 선정됐습니다. 기아는 이번 EV9 수상으로 2020년 텔루라이드, 지난해 EV6에 이어 5년 동안 3개 차종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서 기반한 EV6와 EV9이 연이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기아의 전기차 상품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EV9에 대해 웅장하고 담대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상품성을 모두 갖춘 차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돼 30년째 매년 그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뽑고 있습니다. 올해의 차를 선정하는 배심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매체에 종사하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EV9은 지난해 9월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11월 2023 뉴스위크 오토어워즈 최고의 프리미엄 SUV, 아우토벨트 2023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패밀리카 부문, 영국 전문 매체 탑기어 주간 2023 탑기어 어워즈 올해의 패밀리카 등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잇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그룹과 협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테슬라와 손을 잡았는데요. 삼성 스마트싱스를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전기차 등과 연결해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테슬라와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한 협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최초 협업 사례입니다. 삼성 스마트싱스를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 전기차 등과 연결하는 겁니다.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테슬라 사용자들은 스마트싱스를 이용해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량과 전력 사용량, 잔여 에너지량, 차량 배터리 충전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테슬라의 스톰워치 앱과 연동하면 태풍이나 폭설과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 삼성 TV나 모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워월의 사용 시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파워월은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망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정전을 감지해 주택에 전력 공급을 해주는 배터리입니다. 만약 정전 발생 전이나 정전 중에 스마트싱스의 AI 절약 모드를 작동시키면 연결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자동으로 줄여 파워월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테크놀로지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초기 협업을 결정했다며 이번 협업으로 다양한 기기를 통해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는 홈투카, 카투홈 서비스와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해 넷제로 홈 솔루션을 공급했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테슬라 파워월 연동 시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제 서비스는 올 2분기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유가 상승과 마진 감소가 계속되면서 석유화학 업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의 계획은 뭔지 김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석유화학 업계 1년이 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전과 같은 황금기는 맞이하고 있지 못한데요.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에틸렌 공장 증설이 계속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시장 불안과 유가 상승도 석유화학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손익 분기점인 3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불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석유화학 업계 대응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친환경 그리고 고부가 가치화라는 돌파구를 내놓고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위기 돌파를 위한 효율화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화학은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글로벌 신약을 정했고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학철 부회장은 올해는 실행의 해라며 3대 신성장 동력 방향에 맞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상 경영 체제를 확대해 내부 자산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SK 지오센트릭은 탄소 중립에 발맞춰서 리사이클 기반의 화학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울산에서 대규모 재활용센터 건립에 들어가 폐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도시 유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나경수 SK 지오센트릭 사장은 서든 데스라는 위기 속에서 재활용이라는 기회를 찾아서 전진하고 있다며 대외 위협 요인을 철저히 대비해 단단하게 내실을 다지자고 임직원들에 당부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신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훈기 사장은 특히 올해 혁신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체질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장은 고부가 스페셜티, 그린 소재 등 신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사업에는 시의 적절한 투자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또 추가적인 미래 사업도 발굴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효율성과 관련해선 현금 흐름 중심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사업 운영 측면의 비용과 생산성 혁신, 운전자본 및 투자비 등을 효율화해서 전사 차원의 현금 창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애경케미칼도 고부가 제품, 친환경 소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에서 범용, 기능성 제품 생산을 늘리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 석유 업계가 전반적으로 기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 전통 석유화학 제품 생산보다는 좀 신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도 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 범용 가소제와 같은 이런 제품을 늘리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국내 공장에서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제품 그리고 고부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범용 제품 그리고 기능성 제품 집중 생산에 나서는 겁니다. 가소제와 무수프탈산, 계명 활성제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수요처입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납품 기한과 품질 그리고 고객 대응 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지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애경케미칼은 이에 맞춰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사업 확대를 통해 고객사 요구를 만족시키고 수익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현재 중국의 두 곳, 그리고 베트남의 두 곳의 법인을 운영 중인데요. 베트남 법인 두 곳과 중국 닝보 법인은 생산과 판매를 담당 중이고 상해에 있는 중국 법인은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닝보에 있는 애경 닝보에서는 가소제와 폴리오를 생산하며 추가적으로 무수프탈산인 PA 공장을 신설 중입니다. 또한 신설 중입니다. 또한 가소제 공장도 증설 중입니다. 베트남 법인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분 인수한 베트남 VP캠에서 가소제를 생산하고 있고 AK비나에서는 계면 활성제를 중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AK비나도 계면 활성제 공장을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다. 네, 길어진 불황에 석유화학 업계의 대응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 건설사들도 유동성 위기에 휩싸였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자 해당 건설사들이 잇따라 설명자료를 내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동부건설은 오늘 작년 4분기 3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작년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 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 등으로 약 3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와 관련해선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 채무 규모는 2천억 원대로 전체 PF 시장 규모가 134조 원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어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발 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거론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얼어붙은 청약시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만 해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정작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건데요. 높은 분양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얼어붙은 청약시장 분위기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편한 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와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각각 지난 2일과 3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두 단지는 1순위 청약 당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편한 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의 경우 청약 물량으로 나왔던 121가구 중 54가구가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경우 1,467가구 중 122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주변 시세 대비 비싼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수분양가들 입장에서도 꼭 분양 아파트를 선택하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편한 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0억에서 11억 중반대로 책정됐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답십리 파크자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5월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평형 분양가는 12억에서 14억 중반대에 달했는데 앞서 분양한 레미안 라그란데와 비교하면 3억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린 영향인데 앞으로도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거용 건물의 건설 공사비 지수는 152.54로 전년 동기보다 3.32% 상향 조정됐습니다. 청약 인기가 줄어든 건 청약 통장 가입자 수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713만 6,1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0만여 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올해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의 경우에만 수요가 몰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가 어린이 고객을 겨냥한 스마트폰과 콘텐츠 라인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다양한 굿즈가 담긴 어린이용 스마트폰 젠폰 포켓몬 에디션 2를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에는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안심 케어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측면에 위치한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위치가 전송되거나 연락처에 없는 번호의 연락은 차단하는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KT는 인기 캐릭터 시나모롤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시나모롤 치키즈폰은 디스플레이 5.8인치, 두께 8.5mm, 무게 162g으로 같은 작은 손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특히 KT는 자녀의 올바른 소비 습관을 위해 금융의 퍼핀도 탑재했습니다. LG U+는 어린이용 콘텐츠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인 키즈토피아는 국내외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LG U+는 상반기 내로 우주학습 콘텐츠 아스트로스테이션과 게임과 학습을 결합한 퀴즈런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2002년 8조 원 수준이었던 국내 퀴즈 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통신사들은 이른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부모와 자녀 간 결합 할인 상품도 함께 내놓은 만큼 로그인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 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이 출간됩니다. 타이들 웨이브는 가수와 배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소개하는 시리즈물인 페임의 신작으로 BTS의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만화책은 총 22페이지로 2013년 데뷔 이후 전 세계적 스타덤에 오른 7멤버 각각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세계적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팝스타에서 군인으로 신분을 바꾸는 멤버들의 이야기도 강조됐습니다. 책은 종이책과 디지털 책 두 형식으로 제작되며 오는 1월 10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비아디와 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부문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 작년 4분기 처음으로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비아디는 전기차 약 52만 6천여 대를 판매했고 같은 기간 테슬라는 48만 4천여 대를 팔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비아디는 중국 선전 남부 산업 중심지에서 설립된 배터리 설계 제조 특화 기업이었지만 2003년 전기 자동차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화려한 무늬를 가진 고양이가 어딘지 억울한 표정으로 연신 주변을 살핍니다. 파악질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호랑고양이가 밀수꾼들에게 잡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호랑고양이는 콜롬비아 전문 수의사로부터 건강과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밀수 과정에서 입은 작은 부상을 치료받은 뒤 자신의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호랑고양이는 주로 중부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며 작은 반전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특한 무늬에 호랑고양이를 잡으려는 밀수꾼들이 많아 현재는 세계적 멸종 위기 동물이 됐습니다. 아기 고릴라가 천사 같은 표정으로 엄마 고릴라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습니다. 프라하 현지 시간 지난 2일 멸종 위기종인 고릴라 새끼가 프라하 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물원의 마스코트인 10살 암컷 고릴라 두니가 자신의 첫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동물원은 두니의 출산에 환호했고 엄마와 아기 고릴라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육사는 아기 고릴라의 탄생과 번식은 동물원 내 고릴라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자연보존연맹은 2016년에 고릴라종을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선언했고 동물원은 성체가 된 고릴라를 번식시키기 위해 다른 동물원으로 옮겨 교배를 시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버스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드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한 공화당 주지사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시가 텍사스에서 3만 3천여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뉴욕으로 수송한 17개 버스 회사들이 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뉴욕시는 지난 2년여 동안 불법 이민자에게 주거지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억 8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며 버스 회사에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연휴가 끝난 뒤 시작한 새해 첫 수업을 앞두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고 직후 댈러스 카운티 보안관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나왔지만 사상자들의 부상 정도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사건이 이른 아침에 발생해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이 많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총기 난사로 중학교 6학년 학생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니는 17살 딜런 버틀러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